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보로입니다. 옆에서 웃고 계세요. 아 미치겠네. 오늘은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띄웠었죠. 당구 선수, 동호인, 고수, 하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당구 기술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야매 당구 총프로에 나오셔서 기술 공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기술 공유 시간인데요. 김보라 프로님을 모셨습니다.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PGA 프로 김보라 프로입니다.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전수해줄 김보라 프로님만의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네. 저만의 그 기술은 아니지만 제가 14점일 때 무려 몇 년 전인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때 김라이 프로님께서 알려주셨던 시스템인데 정말 유용하게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공유를 하고 싶어서 들고 온 시스템인데요. 네. 풀팁, 풀배팅, 대회전 3뱅크 시스템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칠판으로 공부하는 게 더 네, 유리한가요? 맞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칠판으로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어떻게 가요? 칠판으로? 가시죠. 자, 칠판으로 왔습니다. 칠판으로 왔어요. 쫑프로가 아닌 김보라 프로가 설명을 해주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웃기다. 여러분, 제가 영상만 보다가 진짜 여기 와서 이거 보니까 신기해요. 아, 이제 적응을 하고 한번 설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5&up 시스템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쫑프로님의 5&up 시스템을 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카드 보이시죠?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넘어가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수구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네. 보통 이제 테이블이 긴지 짧은지 이제 확인할 때 반대편 코너로 이제 회전을 다 주고 풀배팅으로 이렇게 치면은 여기로 이렇게 보내죠. 네. 보내서 이렇게 오다. 너무 이상하게 그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시면 떨어져야죠. 일단 이렇게 해서 네. 이쪽으로 그렇죠, 와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오게 되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쳐서 테이블이 긴지 짧은지 확인하는 저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많이 네. 하시는 건데요. 이제 이런 걸 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아, 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맨날 공이 여기 있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25에 오는 위치랑 30에 오는 위치 혹은 15, 10 이 정도 위치에 오는 라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맞아요. 20, 네. 25, 30, 40, 50 막 이런 식이죠. 이런 식으로 가죠. 네. 저 짧아지는 것도 라인 한 번만. 네. 짧아지면은 네. 여기가 20, 10. 네, 맞아요. 거의 코너. 네, 거의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돼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안다는 가정하에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50 라인을 태웠을 때, 그러니까 50에서 0을 쳤을 때, 그러니까 50이잖아요. 50에서 0을 빼면 네. 50을 만들었을 때 가는 게 20이잖아요. 20, 20 라인이죠. 20 라인. 20 라인. 네. 만약에 여기서 5만큼 길어져야 돼요. 아, 요렇게 도착 지점이 5만큼 길어져야 돼요. 요렇게 말이죠. 네. 내가 만약에 5만큼 길어지고 싶다 하면 보통 여러분들 처음에 저는 이제 5만큼 길게 보고 치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5만큼 길어지게 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5만큼 길어지고 싶으면 10이 길어져야 돼요. 두 배가 더 길어져야만 도착 지점이 그만큼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짧아지는 효과가 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비거리가 기니까 공이 점점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5만큼 길어지게 하려면은 5 곱하기 2 5 곱하기 2는 10이죠. 네. 그래서 50 라인을 기준으로 10만큼을 더한 60 라인을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만약에 네. 이 공이 짧은 쪽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10만큼 짧아져야 되잖아요. 그쵸? 네. 10만큼 짧아져야 되면은 10 곱하기 2는 20이잖아요. 네. 짧아져야 되니까 빼는 거예요. 네. 50에서 20을 빼면
30이 되죠. 30 라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5앤 아프 시스템으로 네, 30 라인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0에서 칠 거면 20을 맞춰야 되고 40에서 칠 거면 10을 맞춰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 응용을 해서 그럼 이렇게 30 라인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30 라인에 있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30 라인이니까 10만큼 길어져야 되잖아요. 20에서 20으로부터 네. 그러니까 10이 길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길어져야 되니까 50에서 20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70 라인을? 70 라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네. 제가 사실 암산이 굉장히 느리거든요. 암산이 느린데도 너무 적용하기가 편한 저는 시스템이어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그러면은 당점이랑 샷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맞아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사실 원팁, 투팁을 주고 치는 시스템이나 혹은 네. 적당한 팔로우 샷을 넣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은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네, 샷에 대한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네. 이 시스템은 풀팁의 풀배팅이에요. 내가 줄 수 있는 회전을 최대한 맥시멈을 준 상태에서 그냥 빠르게 한번 당점 한번 그려주실 수 있어요? 네, 당점 제가 동그라미 예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 동그라미도 엄청 잘 그리시네. 이렇게 있어요. 네. 12시, 3시, 6시, 9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당점입니다. 포팁 당점. 포팁 한다 그러면 약간 여기 아, 네네네. 네. 완전 공 완전 끝을 때리는 건가요? 네. 거기서 한 팁 정도 내리. 내려요. 저 아, 오케이, 진짜 오케이. 회전을 많이 살릴 때는 조금 내리거든요. 네네. 네. 어쨌든 내가 줄 수 있는 맥시멈 회전을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샷은요? 샷은 빠르게 치시면 됩니다. 회전을 살리는 네. 시원시원한 풀베팅. 느낌으로 네. 사실 저는 그 아끼는 스트로크를 잘 못해요. 초구도 100마일로 치던 속도로 팍 치던 사람이라서 그거를 이제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오히려 이 시스템을 그냥 편안하게 시원하게 치시면 돼요. 네, 시원하게. 네, 그러면 보정치는 필요 없나요? 생각보다 이게 보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스템이에요. 이유는 어차피 쿠션을 맞으면서 그 되는 보정들을 응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정값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그 강상구 프로님 네. 대회전 시스템을 응용해서 네. 정리해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 네. 그것보다 훨씬 더 계산이 쉬워요. 그리고 되게 빠르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실제로 한번 이게 먹히는지 한번 시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되게 아마 하시면 진짜 꿀. 예. 네. 시타하러 가시죠. 자, 상단 카메라 화면으로 왔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김 프로님 말씀해 주신 게 네. 우리가 보통 테이블 체크할 때 이쪽 코너에 두고 여기 코너를 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여기 코너를 맥시멈 팁 주고 맥시멈 샷으로 이렇게 쳤을 때 내 공이 이렇게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네. 그죠? 요거를 보잖아요. 네. 지금 테이블 상체, JJ 스튜디오 테이블 좋아요. 상체 괜찮네요. 아주 좋네요. 그쵸? 그래서 요럴 때, 자, 요렇게 10이 짧아졌다. 네. 했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아, 내가 여길 쳤을 때 코너를 갔으니까, 네. 10이 짧아졌으니까 나도 10을 짧게 쳐야겠다.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상 10이 짧아졌으면 2를 곱해줘서 20을 짧게 봐야 된다. 네. 그래서 30 라인을 태워줘야 된다는 거죠. 두 배를 더 짧게 친다, 두 배를 네. 더 길게 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배치가 뜨면 10 짧아졌네, 네. 두 배 짧게 그러면 20 짧게, 그렇죠? 네. 아, 딱 요 정도 샷 스피드 네. 당점은 제가 화면에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들어가네요. 다행이에요. 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배치를 놔둬볼게요. 요거를 한 70 라인에 놔주시고요. 네. 자, 요렇게 10 길어졌어요. 네. 요런 배치를 해결하고 싶어요. 요런 배치가 이제 70 라인을 만들면 되겠죠. 왜냐하면 10만큼 길어지려면 10의 두 배인 20만큼 길어지면 되는구나. 50 라인을 기준으로 20을 더하면 70이겠죠? 아, 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거 계산하는데 한 5초도 안 걸리겠네요, 이제. 네. 그래서 회전이 충분히 먹게끔 최고. 풀팁의 풀샷 네. 그쵸? 오. 아, 배치 해결 네. 해결 아주 좋아요. 자, 그럼 다른 배치가 뭐가 있을까요? 한 15에다 놔둬볼까요? 네. 네, 그러고서 거기까지는 돼요. 네. 많이.
수구를 이렇게 쳐놓고 제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프로님이 알려주신 대로 자연빵으로다가 자연빵.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50각 기준으로 내가 50으로 보냈을 때 코너로 오는데 15를 짧게 봐야 되니까 30을 짧게 봐야겠다 해가지고 내가 20라인을 태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 50에서 30을 치든가 네. 60에서 40을 치든가 네. 지금 그 사이에 라인에 걸려 있으니까 네. 55에서 35라인으로 네.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네. 공이 굴러가서 득점이 되면은 대박 꿀팁입니다. 이거는 야. 진짜 되게 좋아요. 이거 계산이 너무 빨라서 네. 외우기도 쉽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네, 이거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3뱅크가 어렵고 이게 이제 무회전으로 들어가면 공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네. 1, 2 접고 서 있는 모양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치에서는 이제 거의 맥시멈이라고 거의 보시면 돼요. 진짜 저거보다 더 길어지게 만드는 건 쉽지 않아요, 사실. 네네. 이제 연구하시고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것보다 길어지긴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가 70에서 출발했었던 게 저기 이렇게 들어왔었죠. 네, 딱 그렇게 들어갔으니까 네. 지금 8, 90 라인 90 라인을? 네, 90 라인에서 출발을 하면 돼요. 어? 여기는 5가 길어졌으니까 80라인 이게 아니라 여기는 30라인, 40라인이기 때문에 네네. 10이 길어진 거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20을 더 길게 쳐야 네네. 된다. 네네, 그래서 맞아요. 90라인을 쳐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이제 회전을 잘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거의 90에서 코너를 바라보고 네. 때려야겠네요. 네. 자, 늘어나라기 얍! 얍, 얍, 얍! 해가지고 아, 쉽지 않아요. 아, 요거. 느려 약간 이렇게 요거 제가 볼 때 느려지면 좀 짧아져요. 예, 요거 제가 볼 때 좀 스피드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느려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풀 배팅이 꼭 필요합니다. 네, 한 번씩 쳐가지고 누가 먼저 성공하나 할래? 할래? 그것도 아주 좋아요. 네. 지금 저 먼저요? 제가 이, 출발이죠? 네, 이거 승부욕 생기네. 오! 될 것 같아. 진짜 잘 태웠죠. 완벽하죠. 네. 아, 제가 진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방금 진짜 코너 잘 채웠죠? 네네. 네. 아, 요런 식으로 약간 네. 90 라인은 이 흰색 점을 본다기보다는 네. 완전 안쪽을 태워서 네. 그 안쪽을 태우는 좀 팁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다들 있으실 텐데 네. 여기 단 쿠션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치면은 저기가 맞아요. 그러면 지금 네. 꿀팁을 배웠으니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단 쿠션을 맞춘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저기 돌아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이쪽 포인트를 보는 게 아니고 네. 이쪽 포인트를 보고 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흰공이 장쿠션부터 맞으면서 네. 득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 뭔가 됐어요. 다른데요? 그러면 와, 득점이 나이스. 된다. 와, 네. 여기서 하이파이브 해야 된다. 그래야 보입니다. 아. 네. 예. 이런 식으로 해결을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시타 영상 보니까 정말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쉬운 방법으로 그리고 맥시멈 팁, 맥시멈 샷으로 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슬로우로 굴려야 되나? 아니면은 막 롱팔로우로 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없이, 조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꿀팁이었습니다. 김보라 프로님 오늘 촬영해보니까 네. 어떠신가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연습을 꽤 오래 못했어요. 네. 못하는 동안 그 당구를 이렇게 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또 깨달았는데 또 이렇게 또 감사하게도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공 맞는 소리도 듣고 네.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또 힐링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 시스템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 반응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좋았던 시스템을 많은 분들이랑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뿌듯했던 점인 것 같아요. 아마 구독자분들도 지금 야 저거 진짜 좋은 꿀팁이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제발. 겁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기술이 또 공유할 게 생겼다. 네. 하면은 또 스튜디오 방문해 주실 거죠? 네, 또 네, 보겠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약속을 했고요. 네. 다음번에 김보라 프로 또 모셔서 아주 재밌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인 쫑프로. 네, 김보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s.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